んにタウンギミダ。今日はタウンの韓国語講座読む力になります。まず文章の下に日本語の訳を翻訳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ので最初は文章の内容をしっかり理解しましょう。その後は聞き流しのように日本語の訳を全く見ないで耳で理解しながら進めていってほしいです。そこで まだ理解してないなまだこの意味がわからないなと思う時はすぐに止めて理解してから翻訳を確認してから次に進むようにしてくださいその後は3つ目はシャドーイングシャドーイングにぜひ挑戦してみてくださいタオの声に合わせてそれに重ねて、えー、即座に復唱することシャドーイングですねシャドーイ,イングをする時の重要なポイントは えー、タウンが文章を読んでいる時の、えー、アクセントイントーネーションそして、えー、切っている場所などをすべてできるだけすべてしっかりと真似をすることですぜひやってみてくださいでは始めましょう「취업전쟁」。 한쪽에서는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니트족이라는 말이 있죠. 진학을 하거나 취업해 있지도 않고 취업 교육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최근 이 숫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20대 청년층에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취업 박람회마다 쫓아다니고 취업을 위한 1대1 교육도 받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점까지 봅니다. 취업은 요즘 젊은 층이 겪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 일자리를 찾는 의욕마저 잃는 청년도 늘고 있습니다. 20대 중 취업을 포기한 이른바 니트족은 재작년부터 매년 증가해 지난달에는 33만 7천 명으로 20대 100명 가운데 5명이 넘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석달째 전년 에 비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20대 니트족의 증가가 사회 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각종 문제 행위로 인해 사회 불안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20대 니트족의 증가를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보고 고민하고 대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습관 습관은 처음에는 마음에 따라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반복하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습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결국 그 습관이 크게 자라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나쁜 습관은 처음부터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뽑아버리고 좋은 습관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 문화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일정한 목적과 이상을 실현하려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입니다. 문화는 역사적인 산물이므로 한순간에 쉽게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문화는 그 민족이나 나라의 생활 양식과 습관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는 각 민족이나 나라의 독특한 생활 양식과 습관을 나타내 줄 뿐이지 각 민족의 우수성이나 미개성을 비교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뇌 인간의 뇌는 신체 성장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는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고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어떤 활동을 반복하거나 꾸준히 하게 되면 그것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동시에 그 크기도 커지면서 그 부위의 기능이 발달합니다. 피아노를 오랫동안 연주한 음악가의 경우 특정 뇌 부위가 최대 130%까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학을 평생 동안 연구한 학자의 경우 계산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커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신체의 성장이 완성되면 뇌가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선물은 주는 쪽에서도 기뻐야 하고 받는 쪽에서도 기뻐야 합니다. 무슨 때가 되어서 해야 하니까 하는 선물이나 자신을 좀더잘 봐달라고 주는 선물은 진정한 선물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면 빛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그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데서나 쉽게 살수 있는 큰 선물보다는 작더라도 주는 사람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독서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하듯 정신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성장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 받아들인 간접 체험이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독서가 힘든 이유는 독서하는 시간을 만들고 습관화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시간은 책을 읽겠다 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퇴근할 때 전철이나 버스에서 혹은 귀가 후 일정 시간을 할애해 하루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결혼 조건 결혼하기 전에는 외모나 성격, 경제력, 직업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저울질을 하게 마련인데요. 실제로 남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결혼 조건 1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설문을 실시해 봤더니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응답자들은 50% 이상이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외모, 성격, 직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여성 응답자들은 성격과 경제력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고, 직업, 외모 등이 그 뒤를 이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은 현실이지만 남녀 모두 상대방을 판단할 때 경제력이 우선되는 현실은 어딘가 씁쓸한 느낌을 줍니다. 개인 공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표현한다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으세요?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개인 공간을 인정해 주어야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 공간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공간에 들어오면 긴장하게 된다고 해요.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반대편으로 가서 그 사람과 최대한 떨어지려고 하거나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는 곳에 앉으려는 게그 예지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의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해요. 스트레스. 우리들은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려면 가끔씩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담배나 술이나 커피를 너무 마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또 맵고 짠 음식과 같은 자극적인 것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보다 그로 인해 건강을 해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는 말처럼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행복해지기도 어렵습니다. 사이는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사회 현대사회는 너무 바쁩니다. 우리 주위에는 1년 내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고 유급 휴가도 회사나 동료에게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휴식 없이 일만 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곤이 축적되기 때문에 능률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자주 휴식을 취하면서 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はい、皆さん、今回の読む力はいかがでしたか。はい、今回のまあ二三分程度の長さの、え、そういう。 え文章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ぐらいの短さの方が集中力も保てるかと思いますその中でえわ、ー、からなかった単語とかもえー、とことん覚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えー、先ほど皆さんに最初のところで申し上げたような順番で何度も繰り返してえ練習してみてくださいえー、いつの間にか韓国語が よく聞こえてきたという日が必ず来ると思いますのでシャドーイングぜひやってみてください。はい、今日のレッスン良かったと思う方ぜひいいね押してください。そしてまだチャンネル登録をされてない方がいましたらぜひ登録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